소볼. 잘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호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주산베어스 11-10. 오른쪽 밀어보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타구로 답장까지 굴러가고 있고요. 2루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홈으로 오른쪽 밀어보낸 타구, 결국에는 또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팽팽했던 10-10에서 9회 초에 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13-10이 됐습니다. 땅볼 타구입니다. 깊숙한 수비 위치, 2루 잡아서 굉장히 먼 거리 섰는데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2점 차로 좁힌 김재환 선수였습니다. 박광렬을 삼진으로 돌려서 한덕중. 죽었다 맞춤 타고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뛰고 있습니다. 담장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정수빈이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13-10입니다. 엄청나게 치고받았던 혈전이었는데 결국엔 두산베어스가 13-10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매직 넘버가 2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희관 선수가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갔고 타자들의 무서운 집중력으로 또 1승을 따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산베어스가 3연승을 잇게 되었고요. NC 다이노스는 4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